여기가 비조 앤틱이라고 일본 현지의 생활용품을 오래된 일본 제품 일본에서 사용하던 생활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얼음 빙수기도 있고 세장도 있네요. 걸러도 있고.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수박하체의 달인. 수박하체 다리. 수박하체 다리. 중고 팔았는데 여기 다산 콜센터. 여기 다산 콜센터인데 예전에 여기가 수민 여자 중학교였는데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 다산 콜센터가 들어섰지. 여기가 예전에는 서서 막걸리집이 예전에는 여기가 화물 무슨 대신 택배인가 대신 화물인가 하여튼 화물 접수하는 데고. 맞아, 거기였지. 오늘 차들이 많이 오네. 여기 서서 막걸리. 이 오래 새끼에 나왔던 서서 막걸리 집인데. 아, 오늘 사람 많다, 오늘. 오늘 사람 많다. 쫀득이다,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여기가 동대문 도서관입니다. 동대문 도서관. 예, 예전에는 동대문 저런 엘리베이터가 없었지, 여기.
엘리베이터 없었고, 저 5층에서 흡연실이 있어가지고 흡연도 담배 피고, 지하에는 식당 외점이었는데 지금은 외점 하다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제 운영을 안 하더라고. 이제는 여기 무슨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인데 일부는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육청 교육연구 정부가 별관을 쓰고 있지. 공간은 남산에 있고 여기는 별관입니다. 그래서 풍수장도 있고 조금 좀 신설동도 넣고. 이제 쌍둥이 레트로 샵을 한번 가봅시다. 쌍둥이 레트로 샵을 한번 가봅시다.